폭포에도 불구하고 출국군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과 두문 대통령 동상이 출국군에 쭉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이 두 분의 동상 건립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과 간이 함께 노력해 난관을 극복해 왔습니다. 동상 건립이 있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을 비롯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미 양국의 최고 사령관인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지키려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고귀한 신념을 함께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과 함께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이 나부동 결전장에 쭉 서 나부동은 한국전 승리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한 국제적 명소이자 현충상 현충원과 함께 호국의 성지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또 피로써 맺어온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성지로서도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와 우리 7국 국민은 나부동을 국민 안보 교육의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갈 것을 역사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